야, 여기 완전 대박입니다. 여러 나무가 바위가 큰. 오늘은 기이한 나무뿌리 네 종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 소나무들 완전히 양반다리였어요, 양반다리. 이렇게 큰 바위가 이렇게 쭉 있어요. 그 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대튼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. 이 흙들이 위에 조금 덮여서 이끼하고 가득. 근데 뿌리는 메인 뿌리 여기 이렇게 내려왔어요. 이 바위 사이에 이렇게. 바위를 스스로 움켜쥐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쪽으로는 뻗어 나가지는 못했어요. 바위에 심지도 못하고. 어허, 그래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있습니다. 예, 가부좌를 하고 있습니다. 기이한 나무 뿌리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나무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 가부좌를 했습니다. 앉은 자세 확실하네요. 이 바위 위에 자기 뿌리를 내리는데 보시면은 자기 메인이 없어요. 뿌리예요. 그리고 저 이쪽으로 뺐습니다. 자기 뿌리를. 가부좌 나무. 기이한 나무 뿌리 세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자신의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 한 나무가 들었었어요. 그런데 소나무가 자신의 뿌리로 그 나무를 안고 있는 것 같고요. 이 새로 들어 이사 온 이 나무는 보시면 양쪽으로 왼다리 오른다리 이렇게 뻗어 있고 자세가 묘합니다. 네. 신비스럽고 기이한 네 번째 나무 뿌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정말 여기 완전 대박입니다. 여러 나무가 바위가 큰 바위 때문에 자신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. 그래서 보세요, 완전 엿가락 뽑듯이 국수 뽑듯이 자신의 뿌리를 옆으로 다 뻗어놨습니다. 가운데는 이렇게 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아이, 깜짝 놀랐어요. 바위가 큰 바위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신은 정작 바위를 뚫지 못하고 이렇게 엿가락을 뽑아놨습니다. 정말 신비스럽고 기이한 나무 뿌리들을 쭉 봤습니다. 네, 앞에 이제 다람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바위 사이로 들어갔습니다. 저기 보이죠? 나무 위로 올라가네요. 나무 위에 여기 있어요.